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심심한 탱자입니다. 캐나다 횡단 3일째 슈페리어 주립공원을 떠나 550km를 달려서 슬리핑 자이언트 주립공원으로 갑니다. 슬리핑 자이언트 주립공원은 슈페리어 호수 위로 삐져나온 작은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44제곱킬로미터 크기에 거주민도 거의 없고 방문자도 많지 않은 아주 깊숙한 공원입니다. 슬리핑 자이언트 주립공원은 이름처럼 거인이 잠든 형상을 하고 있는 지형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사실 한 달간의 횡단 여행을 준비하면서 나름 바빴던 터라 캠핑장 예약을 하면서도 상세한 위치까지 꼼꼼히 신경 쓰지는 못했습니다. 슬리핑 자이언트 캠핑장도 대충 큰 길을 달리다 보면 근처에 있으려니 했었고 당일날도 GPS가 17번 큰 도로를 달리다가 좌회전을 하라길래 이미 500km를 달려왔으니 다 왔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좁아진 도로가 꽤나 으슥하고 게다가 비도 으스스 내리는데 도대체 저 말고는 다른 차량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캠핑장이 있기나 한 건지 뭔가 잘못된 건가 걱정도 되고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갈 수도 있겠구나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전화도 끊겼습니다. 30분 넘게 조마조마 달렸더니 드디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캠핑장은 굉장히 깊은 숲속 느낌이 묵직하게 흐르는데 참 좋았고 게다가 비까지 우수를 더해줘서 분위기도 낭만적이었고 좋았습니다. 대충 둘러본 바로는 아무래도 이런 캠핑장은 모닥불 피우고 고기 먹고 낭만을 즐기며 휴식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깊은 자연을 탐험하려는 사람들이 베이스 캠프로 쓰는 듯 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트레킹을 하고 카약 카누를 타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의 아지트 같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이렇게 깊숙이 들어온 내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덕분에 저랑은 참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삶을 사는 그들과 섞여 있어서 좋았습니다. 넓은 캐나다 땅을 횡단하다 보면 기온차가 심합니다. 아, 천국이구나 싶을 만큼 선선하고 딱 좋은 날도 있고 추워서 패딩을 입거나 담요를 덮고 자기도 하고 때론 더워서 밤에 후끈한 열기가 남아 차 속에 답답함을 떨쳐야 하는 날도 있었는데 배터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작은 선풍기가 정말 열일했습니다. 세상에 저 작은 놈이 차 속의 더위와 답답함을 시원하게 날려보내줬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습기도 말끔하게 씻어줬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짐만 대고 괜히 가져왔네 싶은 것들도 있고 요긴하게 잘 쓰는 것들도 있는데 작은 선풍기는 정말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템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치고 물기를 가득 머금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배터리에 연결한 작은 밥솥으로 따뜻한 흰밥을 짓고 소리만큼은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명품 미역국 못지않은 보글보글 소리를 내는 인스턴트 미역국을 끓이고 삶은 계란과 김, 김치를 반찬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발길은 바쁘지만 캠핑장 옆에 호수를 구경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호숫가에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서 피크닉 테이블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지 하고 떠나기 아쉬워 다시 호수를 찍는데 뭔가 비디오에 파닥 튀어오르는 힘찬 물고기 같은 물체가 걸렸습니다. 와, 연두 카약을 들고 등장한 꼬마의 모습이 이렇게 강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고요하고 심심했던 비치에 생기가 출렁이고 맑고 잔잔했던 호수에 파장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밝은 컬러로 물들이며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제 몸에도 찌릿전기가 흐르고 꼬마의 모습에 빠져들며 비디오는 정신없이 아이만 쫓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는데 이민자의 삶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편협된 부분도 많았고 경쟁에 길들여진 삶을 살았던 저로서는 선택의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며 아이들과 자주 여행도 하고 주말마다 자연을 즐겼지만 해안가에서 찰랑찰랑 발만 물에 담그는 형국이었을 뿐 저들처럼 풍덩 깊이 빠져들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삶에서 뭐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인생을 사는 방식은 다양하며 다들 각자의 목표에 충실할 뿐 서로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일은 의미가 없겠구나 생각하며 다른 선택을 했던 저는 또 다른 길을 가는 저들도 멋져 보였습니다. 들어갈 때는 무섭다고 난리난리를 폈던 길이 하룻밤 정든 시간을 보내고 나가는 길에는 세상 어느 곳보다 멋진 길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다운받아온 곡들 중에서 김필의 그때 그 아인 노래가 흐르는데 가슴이 풍선처럼 빵빵해져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캠핑장으로 향하는데 시작이 좋았습니다.